판매 일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추출할 빈 셀이 있습니다. 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뽑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먼저 연부터 추출을 해보죠. equal YEA 하니까 함수가 나타났습니다. CEO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연이 나왔습니다. 연도.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equal MON 함수가 나왔죠? CO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일 마찬가지로 equal DA 하니까 함수가 나왔죠? CO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그럼 추출한 세 개의 셀을 지정한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점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까지 한 번에 연월일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디오 셀이 있습니다. 납품 시간, 시 분초를 각각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EO 셀에 커서를 놓고 시간을 구해야죠. 시니까 아워, 시 이꼴 아워니까 H. 그럼 아워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DO 납품 시간을 클릭하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칩니다. 시간이 나왔습니다. 분 역시 이꼴하고 미니트니까 M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DO 셀 클릭하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칩니다. 분이 나왔고요. 초 역시 이꼴 세컨드니까 SE 세컨드 함수를 지정한 다음 DO 셀을 클릭하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초도 나왔습니다. 그럼 산출한 세 개의 시분초를 지정한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나머지 납품 상품들 시간까지 모두 한꺼번에 산출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